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레어의 잘돈유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기생충의 오스카 수상 이후 과연 포스트 봉준호, 포스트 기생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카데미 오스카상 4개 부문 석권을 했는데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만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내 일상에는 또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자료를 좀 찾아보고, 외신에서 또 뒷이야기 많이 풀어놓은 것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진짜 멋진 면모를 더 여러분과 함께 국뽕을 맞아보고자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스카가 과연 어떤 상인가? 사람들이 왜 아카데미 수상식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 전 세계 이목이 주목되는지, 작품상에 왜 감독이 수상 소감을 말하지 않고 CJ의 부회장이 나와서 대신 소감을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좀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지만 어찌 됐던 제작을 맡은 CJ&M에서 100억이라는 네, 여러분 이 아카데미 캠페인이라고도 하거든요. 홍보전에 왜 이렇게 다들 열을 올리고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모든 건 다 쩐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바로 티켓 파워의 급상승입니다. 지금 기생충만 해도 아카데미 이전과 비교해서 200% 이상 매출을 올렸는데 현재까지 전 세계 레버뉴가 어떻게 되냐면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월 10일에 오스카 발표 이후에 지금 더 탄력을 받아서 북미만 해도 1,000개의 영화관에서 2,000개로 영화관을 늘린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2,000억 와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작년 한 해에 가장 많은 티켓 파워,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영화가 뭐냐면 디즈니에서 제작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흥행 수익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거의 3조에 가까운 영화 하나로 3조라는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제일 큰 히트를 쳤고, 작년 한 해 동안 디즈니에서 이 영화로만 수익이 10조 가까이 나왔다. 10조.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게 너무 수치가 크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전 세계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시장과 영화는 미국에서 거의 다 제작을 하고 소진을 한다고 봐도 그 파이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과언이 아닌데, 그 영화 시장에서 모든 걸 다 집중을 하는 아카데미 시상식, 그러니까 그 모든 영화계의 어떤 자본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관심이 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뭐 사실 기생충은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받고 작품성도 인정을 받았지만, 작품성과 대중성, 수익성을 다 같이 거머쥔 영화는 기생충이 처음이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죠. 그러면 우리 봉준호 감독은 그러면 과연 이번 아카데미에서 수상을 하면서 몸값이 얼마나 오를까 궁금하신 분들 많죠. 네. 보통 남녀 배우들이 노미네이트 되면 후보에 오르기만 해도 180억 정도 평균적으로, 네, 남자가 더 많이 받긴 하지만 몸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래비티라는 영화랑, 그리고 얼마 작년에 로마로 엄청 큰 주목을 받았던 알폰소 쿠아론이라는 감독이, 그래비티가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되고 상을 받고 나서 몸값이 로마를 제작할 때 넷플릭스에서 얼마를 지급을 했냐면 4,500만 달러, 그러니까 거의 470억, 480억. 물론 여기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편집이라든지 미술 쪽에 관여한 인건비를 다 합쳐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도 제가 예상하기엔 최소 300억에서 470억 지금 하이 랭킹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알폰소 쿠아론의 로마는 아카데미 이 오스카 캠페인에 자그마치 넷플릭스에서 1200억을 썼습니다. 1200억. 그러니까 캠페인이라고 부른 이유가 선거, 대통령 선거전을 방불케 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8,000명의 아카데미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1대1로 홍보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 홍보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어마무시한데, 2015년 K-POP에 관련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그
구글 인덱스라고 부르는 클릭 효과. 여러분 이제 클릭 한번 하면 유튜브에서 BTS의 뮤직비디오를 클릭을 한번 하면 그해에 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750만 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이미 뭐 HBO랑 넷플릭스랑 엄청나게 경합을 해가지고 사실 얼마의 입찰을 해서 땄는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기생충의 TV 시리즈 버전을 판권을 샀죠. HBO에서 제작권을. 그래가지고 이 기생충하고 연관된 상품이니 뭐니 뭐 TV 시리즈도 여파로 만들어지는 어떤 컬처 문화적인 어떤 뭐 상품. 네. 기생충도 무슨 투어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촬영 장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BTS 같은 K-POP이랑 기생충 같은 영화의 쌍두마차, K컬처의 쌍두마차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부가적인 경제적인 수익이 얼마나 될까 상상이 잘 안 될 정도로 여러분 클릭 한 번에 이게 2015년이니까 지금 더 커졌겠죠. 지금 뭐 5년 전 자료가 750만 원이었으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인용한 기사는 바로 뉴욕타임즈의 아티클인데 기생충이 오스카를 수상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은 바로 아카데미 협회 그 자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오스카 아카데미가 너무 백인들 위주의 성차별적인 그런 부분들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공개적으로 아카데미를 비판하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 참석하지 않겠다는 배우들도 꽤 많은데 올해도 사실 여러분 감독 배우 다 포함해서 노미네이트 후보상에 유색인종, 아시안, 뭐 남미, 그리고 흑인을 말할 것도 없고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거의 다. 거의 한두 명 정도 포함이 되고 결국 수상도 단 한 명도 주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오스카에서 네 개 주요 부문에 기생충 각본상까지 종대, 감독상까지 종대, 작품상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인 작품상에 기생충을 올인한 거죠. 올인하면서 당분간 이 오스카의 성차별, 그 다음에 인종차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거죠. 오스카에서 92년간 단 한 번도 비영어권의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적이 없고,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오스카가 이런 편협된 이런 차별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래서 1년간 그 아카데미 투표권을 가진 회원들의 인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대요. 아마 그런 게 다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하는데 다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썼냐면 A vote for Parasite served as more than just a cast ballot. It was an investment in the Oscar's future as a relevant institution. 아카데미 협회에서 기생충에 투표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한 번에 투표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스카의 미래, 아주 명망받는 적절한 어떤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받기 위한 미래에 대한 투자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 다들 궁금해 하시죠? 그러면 과연 오스카에서 여기까지 했는데 제2의 기생충 같은 영화가 오스카에서 또 다시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뉴욕타임즈의 결론은 앞으로 제2의 기생충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이후에 전 세계 어워드에서 제2의 기생충 같은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가진 밸류를 가진 영화를 발굴하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그러나 봉준호 감독의 이런 정체성, 색깔과 같은 류의 비영어 언어의 영화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만의 색깔과 정체성에 견줄 만한 영화가 곧 나올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뉴욕타임즈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봉준호 감독의 가장 큰 저력은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The most heartwarming winner 가장 가슴이 따뜻한 승자.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그 자신의 평생의 그 영감의 원천이었던 존경하는 감독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립박수를 보냈죠. 네, 그런 에피소드처럼
봉준호 감독처럼 인간적인 매력이 터지는 감독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욕타임즈에서 이번에 또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가디언즈에서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하비 와인스타인, 악마 같은 하비 와인스타인과의 맞짱 한 판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뉴욕타임즈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 하비 와인스타인이 그 설국열차 배급권을 쥐고서 이제 또 가위질을 했죠. 싹둑싹둑. 그래가지고 봉준호 감독이 미국에서 설국열차를 개봉을 못했어요. 하비 와인스타인 때문에. 근데 사실 봉준호 감독이 그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죠. 옥자 같은 경우는 그 옥자의 특이한 CG, 예, 그 컴퓨터 그래픽 비용을 댈 국내 투자자가 없어서 그래서 넷플릭스하고 손을 잡았고 다른 도저히 한국에선 투자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속 또 요즘 새롭게 또 회자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얼마나 많이 찍혔으면 도저히 한국에서는 영화를 만들 수 없는 상황까지 됐는데 그렇게 계속 어려웠지만 봉준호 감독이 계속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영어로 영화를 제작을 하고 하비 와인스타인 같은 그때 당시 거물과 맞닥뜨리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의견 굽히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 나는 철학도 있고 나만의 방식으로 정의롭게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런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위해서 타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국열차를 미국에서 개봉을 하고 거기에 얻게 된 수입을 배분받아서 그 돈을 또 시드머니로 해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봉 감독은 아, 이 하비라는 인간이 진짜 상정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 아예 상영을 못했잖아요. 이런 뚝심과 더불어서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이 홍보전에 같이 일을 했던 한 홍보 담당자가 뭐라 그랬냐면, 봉 감독이 그, 이 캠페인 전에 뛰어들면서 자신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끌고 가면서 자발적으로, 진짜 당신 너무 잘 돼야 돼.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 자체가 너무 훌륭한데, 돈이 없어서, 아니면은 또 홍보가 모자라서 이 영화가 상을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뛰어들어서, 오스카라는 목적지로 향해 가는 기차에 이 험한 여정에 이 기차를 다 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샤론체와의 에피소드가 또 있는데 봉준호 감독이 한국어로 주로 인터뷰를 하고 샤론체가 완벽하게 통역을 했기 때문에 스피킹을 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사실 딱한번 봉준호 감독이 영어로 되게 길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샤론체 통역사가 캠페인 기간 중에 너무 아파서 하루 못 나왔대요. 사실 여러분 인터뷰를 500회 이상 했고 이 캠페인 기간이 몇 달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송강호 배우가 자기 쌍꺼풀을 내면서 다니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안 아플 수가 없겠죠. 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루 너무 아파서 샤론체가 못 나온 날 봉준호 감독이 딱한번 다른 통역사를 썼는데 그때 제일 영어로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간의 합을 맞춰온 샤론체만큼의 케미가 나오지 않았을 거고, 본인의 어떤 진심을, 진정성을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할 바에야, 자기의 어눌한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말을 한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홍보 담당자가 뭐라 그랬냐면, 봉준호 감독이 스피치를 할 때, 연설을 하거나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모든 스피치의 연설문은 본인이 직접 다 썼고, 단한 번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모든 힘든 인터뷰와 행사에, 홍보 행사에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대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봉준호처럼 마음이 따뜻한, 진짜 인간적인 매력이 터지는 천재가, 천재 감독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봉준호 그 스스로가 장르가 되었고 따뜻한 인간성을 지닌 천재인데 뚝심이 있게 또 굉장히 스마트하게 똑똑하게 자신이 최고의 고지로 올라가는 과정을 즐기면서 근데 또 엄한 데다 삽질 안 하고 글로벌하게 간 거죠. 영어로 계속 영화를 제작하고 해외 시장에 있는 제작자들과 거기에 있는 투자자들을 계속 컨택하고 결국은 시대적인 흐름과 모든 게 맞물려져서 봉준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진짜, 네. 지금 봉하이브를 만들고 벌떼처럼 좀 벌려들어서 봉준호를 응원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그 경쟁자들도, 감독들도 다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인간적인 매력. 이게 참 오스카 100년 역사에 없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봉준호라는 브랜드, 봉준호라는 장르가 또 우리 제2의 봉준호가 나오긴 힘들겠다는 생각이 참 들어요. 클레어 잘곤유, 오늘은 포스트 기생충, 포스트 아카데미,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외신을 모아서 저의 또 인사이트를 담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tay tuned. Bye.